65kg 선수분들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. 선수 입장! 사이드 트라이셉 정비하고 일할 써도 보살피고 제 걸음 제 연도와 한쪽으로 실었네요. 뿌리밭에 오줌 주고 소통도 판매 넣고 낮에는 이영 엮고 밤에는 새끼 꺾고 심한 거 아니냐? 나으리, 네. 이제부터 시작인데시오. 그래? 그놈을 다 하면 솔까지 찍어다가 울타리 새로 하고 담장도 손을 보고 개천도 쳐 올려야 한대. 어머님, 그 많은 일을 지 혼자 해도 아니껴. 서방님은 뭐 하시고요? 시끄럽고!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. 시키는 대로 시키. 큰일 아빠, 시어머니가 시킨 일을 하다 보니 서러워 못 살겠더라고요. 그래서 서방님을 찾아 나섰는데 기생집 장틈으로 서방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겨? 목소리? 그래 몰래 창문을 열어보이 기생첩을 옆에 끼고 힘이 당당하고 있는 거 아니겨? 그래 집으로 달려가 수감의 목을 메고
나셨습니다! 나셨습니다! 아니, 혼비백산 시어머니 나와 말리고 서방놈은 버선발로 뛰어와 빌고 빌고 또 빌고. 아이고, 그 꼬재같은 시어머니가 아들놈 남봉시세 고마 백기를 들었구만. 그거야 시어머니도 여자인지라 그놈의 남봉진에는 별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마지못해 허락을 했구만. 그 할머니가 지금 며느리 뿌려먹으려고 그거 뺐습니까? 나도 우리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시집살이 엄청 실이 많이 했다. 그래도 열에 산에 오르니 우리 시어머니 생각나네. 저거 맞고 어정쩡한데 엄청 실이 무서웠다 그 할매. 아이고, 여의에서 꽃다운 나이에 시집 와가지고 손발이 다 닳도록 엄청스럽게도 살았지. 쩔끄덕 쩔끄덕 밤새 매도 짜고. 나도 남자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여자로 태어났어. 이 죽을 고생을 하고 밤새 영자로. 우리는 지금도 만나라. 그래, 그냥 만나라. 이거 들었나? 저 부드럽게 문질러 수소 붙여야 된대. 어떻게? 부드럽게. 부드럽게. 여래 여래 부드럽게. 뭐하노?